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 결정을 다시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박 전 대통령 아직까지 청와대 관저에 머물고 있는데 오늘 내일쯤에는 나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조금 더 시일이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좀 자세히 얘기 듣죠. 이종원 평론가님, 예. 박 전 대통령이 전혀 이 탄핵안이 인용이 될 것이다, 탄핵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조차 못했기 때문에 미리 이제 옮겨가야 될 거처에 대한 사전 점검 내지는 사전 준비가 좀 부실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네. 정말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전혀 예상을 못했을까요? 글쎄요. 그래서 저는 옆에 측근들 예. 그리고 청와대 참모들도 좀 책임이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설령 그 기각 결정이 나오더라도 인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예. 그것에 대해서도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는 여러 것이 가지 가능의 수를 예. 참모진이 해야 될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것을 저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전혀 지금 안 갖춰 놓은 것 같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부터 뭐 이렇게 긴급하게 뭐 공사를 하느니 여러 가지 장치를 설치하느니 예. 지금 이렇게 긴급하게 서두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참모들도 결국은 이 마지막 순간까지 박근혜 대통령 그냥 입만 쳐다보고 그냥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무조건 기각될 테니 그냥 편히 계십시오. 이렇게 했을 거란 뜻인가요? 그러니까 기각에 대한 그 약간의 그 희망적이 섞인 그런 의견들을 주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여겨져요. 탄핵될 그리고 가능성보다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 물론 이제 이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민망하기는 좀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예. 뭐 굳이 그런 것까지 대통령한테 소소하게 보고하지 않더라도 뭐 사저에 대한 정비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참모진 선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좀 그런 정도는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국민들 또 특히 탄핵에 찬성했던 여러 지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국 청와대에서도 저렇게 버티기 한다라는 식의 지금 좀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가는 순간까지 이렇게 계속 부정적인 이미지가 결국은 남도록 하는 그것은 참모진들의 전 책임이 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야권을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빨리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정리해야 될 개인적인 물건 정리도 좀 있겠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 또 이 정권을 차기에도 넘겨주기 위해서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리하는 것이 그런 좀 시간 벌기 아닌가. 또 다른 일각에서는 뭐 그럴 리가 절대 없겠습니다만은 탄핵에 대해서 불복하는 그런 메시지를 혹시 뭐 또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그분들에게 좀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쓰시는 분들도 있던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예, 저는 뭐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이종훈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그 측면도 있고 예. 또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는 걸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이 그 이동을 하게 되면 예. 그 재임 시에 여러 가지 그 뭐 기록물 같은 것도 정리를 하고 뭐 이런 그 과정이 뭐 쉽게 몸을 빠져나올 상황은 제가 아닌 걸로 보이는데 예. 역시 그 미리 준비를 하지 못했던 데에서는 뭐 이종훈 박사님이 뭐 점잖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그 준비를 해놨어야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 앵커가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그 정치적으로 다음 정권에 예. 넘겨줘야 될 뭐 조금 비게 되겠죠. 한 두어 달.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기록물이나 여러 가지 그 본인이 사용하던 뭐 집기 뭐 이런 등등 또 그 수족들 그 참모들과의 예. 그 문제 이런 등등을 생각하면은 너무 그 빠른 시일 내에 옮겨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저 자칫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그 오래 머물게 되면 예.
국민들한테 혹시 버티기라는 이미지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불복하는 사람들에게 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예, 예. 예. 저는요, 그 대통령이 그 이동하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예. 메시지를 내놓을 때는 됐다. 그 탄핵 선고가 지금 어제 아침에 이루어졌는데. 예. 지금까지 청와대 아무런 입장이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대통령이 아, 이 결과에 대해서 내가 저 승복을 한다. 뭐 나도 불만이 있지만 국민 화합을 위해서. 예. 그런 메시지를 그 띄워야 되는데 이 메시지가 없으니까 머무는 자체조차도 국민들한테는 지금 버티기를 보인다. 역시 그 이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참모들의 역할도 크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본인 대통령의 그 생각인데 몹시 충격을 받고 억울하더라도 대한민국과 국민 태극기 집회 시민도 시민이고 촛불 시민 시민 아닙니까? 그러면 메시지가 지금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승복. 예. 메시지가 나오겠다. 네. 예, 정리가 되는 대로 관저를 떠나겠다라는 메시지 정도는 오늘 나와야 된다. 예. 네.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 이런 전례가 헌정사상 대통령 파면이라고 하는 것은 전례가 없었던 경우라 정말 파면되는 선고 시각인 어제 오전 11시 21분을 기점으로 청와대 관저를 즉시 나왔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대통령 경호실장이라든지 피서실장의 권한으로 뭐 다만 며칠이라도 더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정확히 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법적으로는 지금 뭐 이런 경우가 현재 헌법사상도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걸 명확하게 규정한 법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탄핵 선고의 효력이 즉시 발생된 것으로 봤을 때 그 선고와 동시에 대통령을 직을 상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나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바로 나오는 게 이렇게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예. 뭐 한두에 그 계셨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즉각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더더군다나 지금 이동할 삼성동 관저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의 그 정리 기간만 확보한 채로 나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조금만 더 있는다고 한다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뭐 예를 들면 현재의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있는다면 마치 본인을 지지했던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들한테 정치적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럴 리는 없겠죠. 이제 불복하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관저에서 안 나오는 것은 아닐 텐데 비치기에는 외부에서 비치기에는 또 그렇게 보일 가능성도 있다. 예. 근데 11.6 때 이제 저런 또 사태를 한번 맞으셨잖아요. 예. 근데 11.6 때는 10월 26일 사건이 나지만 이제 퇴거하는 날은 11월 21일 한 달 정도에 뭐 국장도 치르고 그래서 예. 뭐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제가 보기에 뭐 이삿짐이 다 나올 때 같이 나오시는 것보다 자기 주변에 쓸 수 있는 거는 간단한 용품 예, 옷까지랑 몇 가지 정도만 챙기고 하고서 예. 이삿짐은 나중에 저 뭐 다른 방법으로 오시면 좋겠는데 제일 걱정되는 건 대통령 기록물이 아까 정근 교수 얘기했지만 그걸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15년짜리냐 이게 30년짜리냐 사생활에 가는 건 30년 동안 열람 제한이 되는데 그런 조치가 지금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제일 지금 저는 골치 아픈 그런 사안으로 봐집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청와대에 예. 있는 참모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혀 탄핵안이 인용될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준비를 전혀 안 했다는 뜻인가요? 전혀 안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 예. 사저 주변에 건물 뭐 가격, 부동산 가격 알아본 뭐 이런 정황도 최근에 밝혀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준비는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제로 딱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바로 이동이 가능한 정도의 상황까지는 준비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게 좀 문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거고. 8대0까지도 전혀 예상을 못했던 그 충격만큼이나 예. 준비를 그쪽에 많이 신경을 못 썼던 거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인용 가능성 그야말로 반반으로 보더라도 예. 그러니까 준비는 적어도 반반을 했어야 되는 거란 얘기죠. 그리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특히 이 어떤 경우든 간에 이 준비를 할 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동할 때도 그 제가 알기로는 마찬가지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선의 방안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 어떻게 한다라는 거에 대한 이른바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준비가 좀 돼 있었어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준비 좀 한 정황은 드러나고는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긴급한 상황에서 바로 사저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준비까지는 컨틴전시 플랜이 확실하게 준비는 안 돼 있었던 게 이번에 확인이 좀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사실은 조금 전에 이제 그 대통령 기록물 관련한 얘기를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야당 쪽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혹시 지금 본인의 지금 이제 앞으로 있는 그 형사 처벌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증거인멸 같은 것들을 좀 쉽게 얘기해서 공문서 같은 것들을 상당히 좀 파기하거나 이러고 좀 나오지 않을까. 예. 그런 우려도 벌써 야당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그런 이제 지적들이 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렇게 그 의혹을 살 일이 뭐가 있느냐.
예. 이 떠날 때는 좀 깔끔하게 빨리 떠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간단한 그 개인적인 것부터 일단은 이제 정리를 하고 예. 서류 같은 거 이렇게 문서 지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직접 지금 하기가 좀 힘들면 참모진들한테 어느 정도 맡겨서 나중에 이제 그 재가를 좀 하는 예. 방식으로라도 그런 식으로라도 정리를 좀 하고 빨리 좀 청와대를 나오시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깔끔하지 않나, 깔끔한 이미지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 머무르는 동안 오늘도 태극기 집회 또 촛불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자칫 현재 어제 선거 결과에 불복한다는 이미지로 예 비춰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만큼 조속히 나와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분명히 있고요. 또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라는 여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어제 이정미 권한대행의 주문 선고 끝에 있었던 대통령 대리인단 그리고 소추인원단의 얘기 좀 들어보고요. 또 반반 나눠졌던 우리 집회 현실도 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주의와 대통령이든 그 누구이든지 간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죠. 이 재판은 헌법재판관의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 과연 이것이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할 때 그 순수한 법과 양심에 의한 재판이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루어져야 됐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주주의를 해치는 그런 그런 말도 안 되는 잘못한 것도 많으지만은 대중에 잘한 것도 있지 않겠어요. 재무부 8대0으로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좀 그 아쉽네요. 그게죠. 서로가 이제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정치를 잘, 특히 정치인들이 정신을 바짝 들여서 그냥 무슨 차례의 사욕 다 버리고 100% 성공을 하고 이제는 이 앞으로 갈 길만 남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분열을 해서도 안 되고 아, 나 잘했다고 봅니다. 바닥이 돼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예. 하고도 대면을 안 하락한 사람이 어째 민간인하고는 그렇게 친절하게 그래가지고 온 나라의 국민이 하루 이틀 다 이거 얼마나 시달리고 있어요 이게. 마음은 좀 안 좋아해. 안 됐고 좀 그런 점이 있고 와 그렇게 자기가 똑똑한 사람이 그런 어리석게 그런 행동을 왜 했나 싶은 생각. 예, 어제 현재 주변에서 있었던 뜨거웠던 양쪽의 집회와는 다르게 우리 국민은 좀 차분하게 어제 사태를 지켜봤고 오늘 굉장히 조용하고 조용한 예 토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우리 MBN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어제 이 헌재의 선고가 잘한 결정이다라는 응답이 86%가 나왔어요. 그렇죠? 한 70% 이상이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그동안 쭉 있어왔는데 그보다도 훨씬 높은 86%가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헌재 결정에 대해서 승복해야 된다라는 응답도 92%에 달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 국민은 사실 어제 집회에 나오신 분들보다도 더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많은 국민은 굉장히 성숙된 민주주의 시민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심인데 예. 우리가 이제 촛불하고 태극기의 그 양대 그 집회를 보면은 정말 팽팽하게 양 진영이 정말 5대 5로 팽팽하게 겨루는 걸 보이는데 사실 저게 민심이거든요. 예. 뭐 저도 뭐 흔히 보수 여권 패널로 분류가 돼서 어제 결과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도 있고 하지만 아침에 MBN이 조사한 걸 보고 86%가 나왔다. 이 얘기는 예. 결국은 국민들이 조용하게 지켜보고 있다가 법과 제도는 존중돼야 된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렇게 국민의 86%가 그 표현을 하기 전에 정치에서 해결을 좀 해줬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권성동 어제 소추위원장도 그랬지 않습니까? 정치인의 책임이 크고 국민 모두의 실패라고 그랬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탄핵을 그 한 유일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탄핵하면 흔히 뭐 저 중남미하고 저 동남아시아에 있는 제3세계 국가들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는 우리나라가 갑자기 중진국이 돼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조기 퇴진할 때 하려고 할 때 정치권에서 받아들여서 이걸 정치로 풀었으면 제2의 정치적 이런 재판, 이게 사실 뭐 정치적 재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그 확인 사살하는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 그 민심을 갈랐는데 우리 MBN의 그 여론조사처럼 이제 여론은 법과 제도를 존중해야 된다. 이 얘기를 대통령이나 태극기 집회 시민들이나 다 좀 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뭐 OECD 국가 중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처음이다 합니다만 과거에 이제 뭐 닉슨 게이트도 좀 있었고 또 어떤 외신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한국의 이 젊은 민주주의 뭐 87년 이후에 이제 민주주의 정착된 이후에 이 짧은 젊은 민주주의가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해서 또 긍정 평가하는 외신 보도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 사실은 저 뭐 서구에서 민주주의 발전 과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가 봐서도 잘 알지만 얼마나 많은 피를 뿌렸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단 말이에요. 200년 동안에 그 혁명 혁명이 하고 또 무산되기도 하고 또 역풍이 불기도 하고 보수 반동 기간을 거쳐서 다시 또 이렇게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를 보자 그러면 지금 굉장히 짧은 동안에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숙한 그런 국면을 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의미가 좀 큰 것이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민주화가 상당히 됐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지금 지난 정부들 사실은 다 어떤 규모의 차이는 좀 있었지만 뭐 친인척 비리라든가 다 비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권력 그야말로 재임 기간 동안은 어떻게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전직 대통령으로서 검찰에 이제 출두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십시오. 권력이 살아있습니다. 지금 임기도 1년이나 좀 넘게 남아있는 이런 국면에서 이렇게 탄핵으로까지 갖고 실제로 탄핵이 좀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것이 크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 보수단체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다음 대통령은 큰일 났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도덕적인 어떤 국민의 눈높이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래서 함부로 정말 이 운신을 하기가 좀 어려워질 거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헌재가 어제 그런 결정 내린 거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확실하게 이번에 한 단계 딱 뛰어 올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들 시민의식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저께 8대 0으로 전원일치 헌법재판관들이 결정을 내렸는데 조금 전에 그 승복하자 여론이 92%예요. 국민 전원일치로 승복하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이 헌법... 아닌다면 뭐 92%는 굉장히 높은 수치죠. 아, 그렇죠. 거의 국민들 대다수가 그렇다라고 이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정도로 저는 시민 의식이 이번에 확실하게 고양된 것 이거는 정말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정정을 좀 드리겠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탄핵을 당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물러났죠. 하야를 했는데 왜 하야를 했는지 중요합니다. 뭐 닉슨 대통령이 도청으로 이제 흠결이 지적이 돼가지고 그 완전히 의회에서 탄핵을 이제 딱 하려고 하니까 본인도 이거 탄핵 당해서는 안 되겠다. 이 미국을 위해서 내가 탄핵하면 안 되겠다. 또 의회에서도 봐준 거예요. 그래서 탄핵을 할 시간을 벌어주고 그 하야를 했는데 그 뒤에 반대 당의 포드가 다 사면을 또 했습니다. 이게 화합을 위해서. 대통령도 헌신을 하고 의회도 그 배려를 하고 온 국민이 나중에 용서를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는 대통령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하면 그 국회에서 탄핵을 그 당했을 때 내가 조기 퇴진을 하겠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로드맵을 짜가지고 열어달라고 그랬을 때 이걸 놓친 게 제가 아주 아쉽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에게는 분명히 파면까지 가지 않을 몇 번의 중요한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걷어찬 것인지 아니면 정치권이 그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것인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사 글쎄요. 되돌아보면 40년 전부터 잘못된 만남으로 해서 이 지경까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정치 인생사 화면으로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이제 그 계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우리나라가. 다시 반석에 올려놔야 된다. 오늘 한나라당은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곳 천막에서 새로운 한나라당의 길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우선 패배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그 길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네, 40년 전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18년의 은둔 생활을 거쳐서 이 정치 인생 18년을 이 파면이라는 종국, 파국으로서 마치게 됐습니다. 요즘 뭐 우주의 기운 얘기 많이 하는데 또 18년의 은둔 생활, 18년의 정치 생활 이게 또 겹치게 되네요.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2006년에 지금 뭐랄까요? 지금 경선 때, 예, 경선 때 깨끗하게 승복을 할 때만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의 정치 인생은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아, 그 지금 다시 화면에 나왔습니다. 그 명연설이었거든요.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게 승복합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부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이 발판을 만드신 건데, 예, 이번에 이제 지금 많이 놓치셨다는 얘기들은 나오지만 사실 저는 뭐 그 사이에도 많은 그런 사죄와 또 자기의 이 거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 승복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국회나 어떤 정치권에서 받아준 적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 보세요. 10월 26일 작년에 보면 거급 중립 내각론 나왔을 때 뭐 된다 안 된다 그러다 그냥 갔죠. 그다음에 질서 있는 퇴진을 하겠다. 그다음에 4월 달에 퇴진하고 6월 달에 대선한다.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자기도 퇴진하고 국회에 나의 그런 거취를 정하겠다. 이런 여러 차례 진솔된 말씀을 하셨는데, 예, 후반부에 이제 굉장히 변호인단과 이런 하면서 격론이 오가고 그다음부터 조금 이제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공격적인. 예, 강경하게 나가셨는데, 예, 사실 그때도 4월 달에 퇴진할 때 그럴 때 야당에서 뭐라 했습니까? 명시적인 퇴진 선언이 없는 한 그건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러고 또 퇴로를 막았단 말입니다. 예. 그런 등등이 조금 아쉬운 점이다 이거죠. 아까 정군 교수님이 지적했듯이 여야가 다 받아줬을 때 닉슨이, 예, 그런 하야 선언을 하고 그 다음 날 포드 대통령은 삼원 조치해도 그냥 미군 굴러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좀 화합과 뭔가 하나 그냥 한쪽이 절단이 나야지 끝나는 그러한 문화가, 예, 우리가 너무나 옆에서 보기에는 좀 안타까운 결과를 내지 않았나 이렇게 봐집니다. 예, 예. 여야 정치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까지 이르기 전에 이미 좀 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퇴로를 만들어줬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지금은 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좋겠습니다. 좋은데 그 이후에 박 전 대통령이 우리 저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중간에 한번 바뀌었어요. 이제 굉장히 공격적이고 방어적으로 바뀌면서 난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박 전 대통령의 이 대국민 사과 쭉 한번 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입니다.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1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국민한테 사과하는 스탠스로 갔거든요. 그러다가 변호인이 지정되고 대통령 대리인단이 지정되고 그리고 태극기 집회가 열리면서 점점 입장이 바뀌시면서 이제 자기는 억울하다 이런 쪽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것도 아마 기회를 놓치게 된 파면 전에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치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그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도 제대로 응하고, 예, 청와대 압수수색도 응하고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만약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과 달라졌을 거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제가 제 입장에서는 법조인의 입장에서 볼 때 소수 의견 정도는 한두 개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 그 관들이 헌법재판관들이 어느 정도 정치적 그 개파 색을 띠고 있는 건 맞거든요. 예. 보수든지 진보든지. 그런데 이번에 지금 헌법재판관들 중에 두 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보수적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그리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그 최순실 사태에 관련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재판관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조금은 좀 더 보수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노력은 했을 수도 있다고 지금 예측을 해보는데요. 예. 어쨌든 이런 기대와는 달리 전원일치 인용 의견이 나와버린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은폐하려고 그리고 진실을 마주대하지 않으려는 모습들로 인해서 국민의 신뢰가 배반됐다는 그 내용을 주문에다가 편결 2에다 넣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재판관들이 봤을 때는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신뢰를 지키지 못한다 이런 부분으로 지적을 명확하게 지적한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조 변호사님 말씀 좀 덧붙여가지고 참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왜 실패를 했냐 한번 생각해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권위주의 그 정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소통을 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4년 내내 계속된 겁니다. 저도 뭐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이제 그 여러 가지 1, 2차 담화 여기에서도 국민을 설득하는데 약간의 실패를 했고 또 특검이라든가 압수수색 거부 예. 또 헌재에 나가지 않는 모습이 그 본인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 지금도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저 뭐 내일 모레가 될지 이제 예. 사제로 가야 되는데 이 와중에 국민들 향한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안 나오냐 생각하면은 본인이 느끼지 못하면은 참모들이 해야 됩니다. 참모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저 박근혜 정부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그 임시로 들어가 있는 참모들이 예. 이럴 때가 아니다. 저 국민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내야 된다 하는데 아무도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어제 뭐 드릴 말씀이 없다 그런 다음에 뭐 그냥 흐지부지 끝났다고 하는데 예. 이게 얼마나 대한민국을 방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다음 정권을 위해서도요. 보수 그 범여권의 다음 그 후보를 위해서도 대통령이 이 어느 정도의 그 저 반성과 예. 그 화해 메시지를 띄워줘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더 망가지는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이 헌재의 선고 파면 이유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뭔가 더 이상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라고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을 보니 굉장히 컸습니다. 그 근거가 됐던 것이 바로 박 전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억울하다, 억지로 큰 것이다라고 부인했던 점이 좀 꼽혔던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대통령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 거 없고요. 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희한하게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거는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거고요. 예. 또 그 경제 공동체라는 말은 안만 생각해도 이상하니까 예. 특검에서도 철회를 했어요. 그럴 정도로 예.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죠. 그동안 쭉 이렇게 뭔가 진행 과정을 이렇게 좀 추적을 해보고 이렇게 보면 그렇게 좀 뭔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솔직한 심정. 예. 그 기획은 누구일 것이다라고 마음의 심정에는 있습니까? 그건 뭐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렇죠. 예. 아, 느끼시는 어떤 구체적인 인물은 있긴 있군요. 하여튼 뭔가 이거는 그냥 우발적으로 된 건 아니라는 그런 예. 느낌은 갖고 있어요.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익의 실현 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 최소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억울하다. 모든 게 좀 억지다. 억지로 엮은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만 어제 이정미 권한대행이 읽었던 이 탄핵 사유 쭉 보면은 대통령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련자들이 모두 증언하는 것이 대통령이 오히려 거짓말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기보다는 계속 거짓과 뭐 이런 걸로 부인하고 있다. 이래서 이런 사람에게 더 이상 헌법 수호를 맡겨서는 안 된다. 이제 이게 이런 취지로 이제 결론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주로 참고한 것은 그러니까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한 결과 내용, 예. 10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이 있죠. 그리고 여러 사람을 이제 그 증인들도 그렇죠. 출석해서 얘기를 들었고, 뿐만 예. 아니라 또 이렇게 피의자로 지정하기도 했고 대통령을 실제로 피의자로 지목을 한 상태였거든요.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특검에서 조사한 결과 지금 30명이 기소가 됐어요. 이게 아무런 근거 없이 다 기소가 되냐는 거죠. 억지로 엮은 걸로는 기소될 그렇죠. 수 없었다. 그리고 30명이 예. 지금 다 무죄가 나올까요? 훨씬 유죄 나올 확률들이 훨씬 더 많다. 그중에 모르겠습니다. 예, 예. 절반만 설령 이제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그 정점에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걸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미 그 수많은 정황 증거들과 실제로 드러난 여러 가지 증거들, 명백히 드러난 증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호성 전 그 행정관의 뭐 휴대폰 그 내용이라든지 또는 뭐 그 녹취록 예. 여러 개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안종범 수석의 저 방대한 양의 업무일지. 자, 그런 것들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부인하기 힘든 명백한 증거 자료들이 예.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저렇게 부인으로 일관한 것. 저것이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법률적으로도 그러니까 결국은 자충수를 둔 그 상황이 전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조금 전에 이제 그 자료에서도 이제 화면에서도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잘못한 게 뭐냐면 역시 초동 대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처음 이 사실이 불거졌을 때 첫 대국민 사과문을 내놓을 때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만약에 대국민 사과를 했더라면 예. 그 후에 다시 뭐 2차, 3차 대국민 사과를 했어야 될 이유도 별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결국 이제 2차, 3차 사과를 했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은 좀 이후에 드러나는 것하고 상당히 좀 그 괴리가 있는 예. 그러니까 사실상 거짓말을 한 그런 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그 이후에 수사에도 협조를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일단 뭐 대법관들의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의 판결 이전에 예. 판정 이전에 국민들의 마음이 이미 떠나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예. 자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그 고려를 좀 했어야 된다. 그리고 예.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제 그 화면으로 봤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멋있었을 때가 2007년도 경선에서 딱 지고 나서 딱 승복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에요. 국민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대하는 게 뭘까요? 헌재 결정을 깔끔하게 승복을 딱 하는 모습. 예. 그 모습을 사실은 기대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그걸 알고 있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전 대통령 혹시 그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약간 좀 걱정은 좀 듭니다. 근데 박 전 대통령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요. 뭐, 물론, 뭐, 나중에 또 재판을 거쳐서, 진실 여부를 좀 더 가려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어제 헌재 선고만 놓고 보면은 박 전 대통령의 얘기보다는 안종범 전 수석의 말이라든지 수첩 또는 뭐 관련자들의 이 검찰 조사 결과가 훨씬 더 사실에 가깝다, 설득력 있다라고 이제 헌재 재판관들은 본 거거든요. 정말 대통령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청와대 관저에 머물고 있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 억울하다. 모든 게 엮은 것이다.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가지고 아직도 관저에서 나오지 않는 걸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충격이 되게 크신 걸로 보이고요. 정말로 기각이 될 거라고 어느 정도 상당히 기대를 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까 이정훈 평론가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 책임에는 참모들도 있지만 가장 큰 책임은 법을 알고 관련된 부분을 대리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단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웬만한 이렇게 어느 정도 주관적인 판단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다수의 그 법조인들은 탄핵의 인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부분을 지금 그 예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인용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 정도는 알려줬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기각을 확신하면서 저렇게 어떠한 태도도 보이지 않고 저렇게 이렇게 심한 충격까지는 받지 않았을 텐데 마치 지금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탄핵소추 대리인단들이
뭐 태극기 집회라든지 이런 데 선동해서 나가서 마치 예. 정말로 하나도 잘못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와중에 법을 잘 모르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 그런 것보다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모든 상황을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의도로 지금 메시지를 안 내놓은 걸 수도 있지만 그 소위 말하는 정말로 멘탈 붕괴의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촛불 집회 그리고 언론에서도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을 보도할 때마다 박 전 대통령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믿으면서 아마 이 진실을 보는 눈을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잘못에는 우리 조대진 변호사 말대로 대통령 대리인단의 뭐랄까 전략도 조금 잘못됐다라고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제 탄핵이 기각됐으면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전략이 아주 좋았던 것이지만 결과론적으로 파면이 된 만큼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의 전략도 좀 잘못 미스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직접 한번 좀 들어보죠. 네. 예. 탄핵 사유도 지금 국회가 13가지 사유를 적었는데 13가지가 다 필요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한 가지 한 가지 나눠서 투표했더라면 모두가 3분의 1을 통과하지 못해서 탄핵 사유가 하나도 안 생길 텐데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뭡니까? 헌재에서 판결을 내리면 무조건 승복하자고.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조선시대 양반들이나 우리 상놈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조건 양반들 말을 따르라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입니까? 그런데 황 대행이 무슨 명분인지 후임 헌재 소장을 지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헌재는 그 부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모호해졌고 만일 8인 재판관이 국회의 탄핵 선출을 인용이나 기각의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이는 재판권 없는 재판부가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법률상 무효입니다. 예, 지금 뭐 재판정 밖에서 이제 했던 얘기들을 좀 모았습니다. 재판정 안에서는 저보다 더 심한 얘기들이 그렇죠. 많이 나왔어요. 현재 재판관들에게 뭐 수석 국회 대리인, 쪽의 수석 대변이냐 이런 얘기도 좀 했고 뭐 이정미 예. 대행이 예. 뭐 지적까지 하고 그랬는데요. 저때 보면은 변곡점이 어디냐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계속 떨어져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6%, 5% 뭐 그래서 4%대였는데 끝에 가서 조금씩 올랐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매체에서는 이제 10%대까지 올라갔던 부분. 예. 그 부분을 너무 과신했던 거 아닌가. 그런 또 뭐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돼. 예. 그럴 때는 자극적인 얘기가 가장 지지 세력을 모으는데 가장 큰 효과를 얻으니까 저런 얘기 뭐 노예 지금 뭐 여러 가지 그런 이 사람들을 예. 또 자기의 집토끼들을 모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 숫자에 매몰됐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합니다. 예, 대리인단 쪽에서는 최대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법리적 절차적 문제에서부터 어떤 검찰 특검의 수사를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는 법리적 논리 개발에 좀 치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약간 선전선동식으로 지지자들 결집시키는 정치적 구호를 대리인단이 강조를 하면서 오히려 실기한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대리인단을 보면 그 점점 사람들이 추가가 되거든요. 뭐 명망이 있으신 분이나 뭐 협회장 출신인 분 아니면 대법관 출신 분이 예. 추가는 되는데 사실상 변론을 위해서는 전혀 효율적이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그 변호사들이 바라봤을 때는 변론의 방향이 김평우 전 변협회장 김평우 변호사가 들어왔을 때부터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전만 보더라도 이중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대방이 절차적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를 하고 진행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뒤로부터는 김평우 변호사가 갑자기 들어오고 난 부분부터는 헌법재판에 관련된 정당성의 시비를 시작하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부터가 어떻게 보면 김평호 변호사와 그 이전에 법리로서 다투고자 했던 이중환 변호사 측의 대리인 간의 신구 대리인 간에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부분이 종국적으로는 변론의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예. 이제 종국적으로는 재판관들이 보기에도 사실상 증거에 관련된 부분을 내놓기보다는 오히려 감정적인 주장만 이렇게 계속 일관하는 것으로 볼 때 도저히 재판관들이 변론의 기회를 주고 추가적인 기회를 주고 소위 말해서 편을 들어주고 싶어도 도저히 편을 들어주고 싶을 거리가 하나도 없게 스스로 만들어버린 꼴이 돼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변론까지 갔을 때는
그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도 어느 정도 결과를 알았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예. 그 막무가내 변론이 뭐 독이 됐나 이런 표현이 이제 그 나오는데 대리인단이 17명이잖아요. 그 중에 한 두어 분이 이제 야외로 강장으로 나와가지고 과격한 발언을 좀 했고 나머지 그 변호사들은 뭐 묵묵하게 지금 뭐 약자였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변론을 한 거죠. 이게 그 사실은 그 사법재판의 전쟁입니다. 전쟁. 정치적인 재판이란 말이죠. 여기서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그 헌법재판소 내에서는 그런 그 법적인 논리 다툼이 있고 예. 또 밖에서는 여론의 그 또 전쟁이 벌어지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재판이라는 우리 시청자들이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그런데 이제 그 김평우란 변호사가 나가서 왜 과격한 발언을 했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분이 이게 나가게 된 그 계기가 있습니다. 원로 법조인이잖아요. 변협회장도 하신 분이고. 이분이 이제 그 원로 법조인들 대법관도 지내고 뭐 전 예. 변협회장 지낸 분들 9명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 그게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9명의 원로 법조인들이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일방적인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만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의 판결에 대해서도 저는 뭐 전적으로 승부를 한 입장이지만 그 원로 법조인들은 왜 생각이 달랐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중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어제도 아주 그 좋은 얘기를 했죠. 그 이정미 권한대행의 그 내용 중에 그 사익에 대한 충분한 증거 입증이 없이 그 이게 얼버무려서 이렇게 그 선고를 했는데 예. 이건 충분히 나중에 그 다툼의 여지가 있고 역사적인 어떤 그 판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걸 예. 봐서는 막무가내식 변론만은 아니었다. 예. 충분히 그 헌재의 8대행이 나왔지만 우리 사회의 여러 다양성 의견이 충돌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헌재 재판부는 최순실의 사익을 위해서 대통령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을 했다라고 결론을 냈죠. 분명히 사익 추구가 있었고 대통령이 거기에 뭐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준 그런 정황도 분명히 있다라고 아마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형사재판은 형사재판대로 또 따로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헌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헌재의 판결은 존중이 돼야 된다는 게 압도적인 우리 국민의 여론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시킨 그 이유,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을까요?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 자료,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과 미국 국무부 장관 접견 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 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예, 내용이 조금 더 있는데 예, 좀 잠시 뒤에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으로 보면은 최순실의 사익을 추구한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 사익 추구를 알면서도 도와줬다. 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국정농단 그리고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그리고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한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탄핵 사유로 꼽았는데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 헌법재판관들이 준엄하게 꾸짖은 부분을 한번 보면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임 배반, 국민에 대한 신임 배반 부분과 이런 배반을 관련해서 스스로 그 자정할 작용이 없어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 국민에 있어서 본인이 스스로 그 사죄를 하고 반성을 예. 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고 계속해서 거짓말한 부분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지금 피청구인의 언행을 볼 때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을 볼 때 이런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에서 기각 의견을 내서 대통령의 권한을 지켜준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관련된 신임을 계속
받아서 이어갈 그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파면을 시키는 것이 새로운 그 헌법을 지키는데 더 유효한 수단이다라고 판단을 예. 한 것입니다. 제가 조 변호사님 하나 여쭤봐도 예. 된가요? 예. 언행을 볼 때 이런 표현이 그 법리적인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 저도 헌법을 전공해서 많은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봅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판결문과 다르게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은 그 상황에 따른 그 정치적 해석이 되게 많기 때문에요. 예. 그런 부분들을 주심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담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이번에 볼 때는 헌법에 굳이 저도 생각해는 담을 필요는 없었다고 보이지만 재판관들이 이런 헌법 수호의 의지나 예. 그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을 때 국민의 관점에 봤을 때 왜 대통령의 신임을 이 정도까지 국민들이 이렇게 상처를 받았나를 판단해 보니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번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했던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거짓일 확률이 되게 높다는 부분에 대해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걸 인지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겠습니다. 이제 어제 주문을 계속 집에 가서 읽어보니까 정말 그 재판관들 8명이 고심 끝에 이제 내린 그 글이겠지만 예. 글도 잘 썼다는 표현도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감정적인 형용사들이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 언행을 볼 때라는 표현도 법률가들이 왜 이런 표현을 쓸까라는 생각도 했고 예. 그다음에 압도적인 어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예. 굳이 이런 표현이라든가 그다음에 특검에 출석하지 않아서 이런 그런 약간의 그 괘씸죄 예. 그 대통령의 퍼스널리티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우리가 더 그 뭐 탄핵을 한다 이런 예. 의미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는 느낌. 그러니까 사실은요. 근데 사실 예. 그 과거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탄핵 때와 비교하면 당시에도 노 전 대통령이 이제 선거법 위반한 부분도 분명히 헌재가 이제 적시를 했어요. 예. 지금도 대통령도 여러 가지 뭐 국가 공무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법률 위반을 적시를 했는데 그럼 둘 다 똑같이 법 위반인데 왜 한쪽은 대통령을 복귀시키는 결정을 내리고 또 한쪽은 파면하는 결정을 내렸는가? 그거는 재판관들의 지극히 감정적이고 정성적인 부분인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막 그 헌법을 공부하시지 않은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그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얘기를 할 때 신임 국민에 대한 신임 배반 예. 그리고 헌법 수호의 의지라는 부분은 노무현 대통령 때도 똑같이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는 중대한 법 위반 과 거의 맞다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예. 이번에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해서 여러 가지 최순실에 관련된 사액을 챙겨준 부분이 국민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중대하고 대통령한테 실망스러운 그 신임이 배반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에 관련된 탄핵 심판에 들어가 있는 주문의 내용이 그 재판관들이 감정적으로 쓴 부분이 아니라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관련된 부분 예. 모의고사를 다 치렀던 그 문구에 따라서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감정적인 이종훈 평론가 얘기 좀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주 쉽게 좀 설명을 해보겠어요. 누군가 죄를 쳤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 굉장히 정말로 진심으로 뉘우쳐요. 자 그러면 법정에서 뭐라고 그러죠? 개전의 정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정상 참작을 좀 해주는 게 일반적인 관례 아닙니까? 예. 재판관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이 죄를 어찌됐건 뭐 그런 그 죄를 책임을 묻더라도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무래도 그 처벌의 강도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번에 대리인단이 전 결정적으로 실패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무죄를 다투는 부분도 좀 부적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예. 오히려 다른 쪽에서 더 활동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개전의 정이 좀 있도록 보이는 측면, 그러니까 정상 참작을 좀 할 수 있도록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좀 그렇게 노력을 했어야 된다. 대통령 스스로도 그렇고 사실은 그 대리인단도 그랬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 사실은 약간의 괘씸자도 저는 어느 정도는 작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나고 놓고 보면은 무엇이 어디서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진 것인지 하는 그런 아마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지지자들 입장도 마찬가지고 또 박 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았던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잘못됐을까?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길래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되는 사태까지 왔을까? 여러 생각이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은 최순실과의 첫 만남이 예,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진 계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의 관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구국선교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당시에 우리나라 상황이 굉장히 그 좀 위태로웠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임진각에서 구국기도회를 연다.
그래서 저를 그때 퍼스트레디 대역을 하던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참석을 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저를 명예총재로 추대를 하겠다. 그래서 구국 선교단에 제가 명예총재가 됐는데 그 후에 그것이 위기가 좀 가라앉으면서 뭐 구국봉사단, 나중에 새마음봉사단, 그게 그 전신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계속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최순실 씨나 그 최태민 목사나 이런 분이 결코 유경재단 일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당 대표 시절에 제가 어떻게 당을 그 커다란 제1야당을 운영을 했는지 많은 의원님들도 보셨고 국민들도 다 지켜보셨지만 제 맡은 일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런 거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요청한 적도 없고 그 최태민 목사가 이런 이런 비리가 있고 나쁜 사람이다 공격을 딱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엔 저한테 딱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그 주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까 또 제가 뭘 잘못한 걸로 이런 식으로 꼭 그동안에 저를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그 음해성 네가티브가 많은데 최태민이는 뭐하니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다고 그랬다는 거야. 태민이가 자기가 이렇게 신이 얘기하는데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니까 앞으로 도와라 그랬다고 그래서 그거를 자기는 나서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나보고선 그걸 맡아달라. 앞으로 대통령이 되는 거 뒤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맡아주는 걸 목사님 좀 해내갔습니다. 그러더니 돈은 걱정 말아라. 돈은 안국동 지점에, 종원의 안국동 지점에 13억이 있고 이자가 9천만 원이 있다. 이걸 가지고는 못 살아지 않을 겁니다. 그 할매가 이제 나한테 그러지. 돈은 내가 가지고 내려가니까. 네. 우리 딸 너희 하고 내까지 해서 한 5천만 원씩 내서 돈이 5천만 원인데 네 차로 가지고 내려가라. 가봐라. 거기를 수시로 들락날락 하는 게 10원을 해야 되니까 내가. 가정부가 그러대. 의원님 식사하면 앞에서 얘기 다 한다대. 아, 임선희 씨가? 그 오전에 이제 보고를 받고. 오전에 이제. 아이고, 오늘 유세를 나갔을 거 아니고. 네. 주민들이 너무너무 그 좋아하고 막 참 뭐 그렇다면 좋은 얘기만 하겠지. 그런 네. 얘기를 식사할 동안에 계속 앞에 앉아서 그 얘기를 한다대. 가정부가 이제 그 전화 오면 이모 바꿔달라 그래. 그때도 맨 똑같아. 아니, 맨 내가 싣고 내려갔지. 선거가 이제 임박하니까 또 이제 98년에 돈을 내려갔던 말이지 그게 못 낸다고 뭐 대출을 받아야 되고 뭐 그럴 것 같아. 아무나 나한테 뭐 부탁하지 마 그렇게 절대 하지 마 알았어 그치? 그렇게 저 언니가 이제 알았다 그러면 그 직설이 못 하는 거야. 저번에 또 어머 자기한테 옮긴 줄 아나 봐? 예. 그때 뭔가 자꾸 이제 이상한 걸 부탁하는 모양이지. 그 공주인가 봤을 때 언제쯤에서 그게? 그것도 내가 그렇지 한 2000년도 되는 것 같아. 같이 순실이하고 저 엄마하고 타고 가면서 아, 버스 타고서 순실이가 전화하고 가는 데니까 네. 전화하고 끝나고는 엄마 자기가 아주 공주지 않아? 그래서 잘해. 콩나물 대가리 하나부터 그 집에 그 시장 버리는 건 내가 맨날 알았어요. 어느 때까지 그래도 하고 못한다고 아무것도 못해. 그 사람은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게 하나의 삼진병이 사람이라고 본다니까 내가 옷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 내가 다 했더라 하얀 건 내가 다 사는데 순실이가 시키지 마라 아 순실이가 시켜서? 저 사람은 뭐 영원한 공주야 아무것도 못해 어떻게 보면 공주가 공주를 했고 아버지 때부터 정신, 마음하고 영혼까지 다 뺏은 사람들이라고 본대요 최순실은 보스야 네? 보스라고 할배가 예 사건이 불거졌을 초기에 저희들이 쭉 이제 보도도 해드렸고 여러분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들었습니다만은 어제 이 헌재의 선고의 결정적 이유는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대통령이 막지 못하고 그것을 오히려 도와준 것이다. 지금 쭉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그 역사를 최태민부터 해서 쭉 그 역사를 보니까 대통령의 정신 마음 영혼까지 다 빼앗기고 뭐 잔심부름 콩나물 사는 거 속옷부터 다 최순실 일가가 다 하고. 오늘 박지만 이재회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최 씨와 이 누나의 관계가 좀 끊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너무 이제는 떼놀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라는 것이 정말 지금의 이 파국을 가져온 결정적인 이유가 아닌가. 아니 저는 이제 끊어졌다고 보는데요. 끊어졌다 봐요. 예. 동생인 박지만 씨는 예.
그렇게 될지 잘 모르겠다. 예, 회의적인 반응을 좀 보였어요. 아니요, 이제 이번에 온 5천만 국민을 이렇게 실망하고 분노케 한 저런 사람하고 대통령이 아무리 혼자 외롭더라도 더 이상 만나지는 않을 것 같고. 예. 근데 저는 그 최순실의 이 관계를 많은 사람들이 그 알고 있었고 뭐 이런 과정에서 그 형제들 있잖아요. 형, 저 동생도 있고 남동생도 예. 있고 한데 대통령이 그 형제들 안 만날 때 누구 하나 조언하는 사람이 없었다. 조언은 많이 했어요. 예. 저희 MBN에서도 많이 하고 뭐 저도 했습니다만은 그 바로 직접 앞에서 얘기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메시지가 안 나오는 거 보면 그 대통령이 지금 1위일 때가 아니다. 지금 사망자가 3명이 나고 온 국민을 지금 저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그런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한 사람 없잖아요. 저는 한강욱 저 대통령 실장하고 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지금 그 분열이 더 일어나고 예. 잘못하면은 범보수, 강경보수들이 국민들 속에 고립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태가 해결이 되면 최순실과 대통령의 고리는 이제 완전히 끊어졌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형제들과의 어떤 자연스러운 그 어떤 만남도 있게 되지 않을까. 이제 다 이제 그 이제 노인 세대로 접어가는 그런 나이거든요. 예. 글쎄요. 이 지금 뭐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또 관저를 나와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경우에 또 필요에 따라서는 구속도 되고 또 재판을 받을 경우에는 또 이제 뭐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순실과 대통령의 관계가 어떻게 바뀔지는 정말 지금으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뒷수습들이 잘 돼야 됩니다. 지금 뭐 지난 주말에도 분노 그게 이제 탄핵이 되면서 사실 오늘 불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예,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브라질 같은 경우도 2010년에 여성 대통령이 탄핵이 됐잖아요. 그때 주가가 4만 선이었습니다. 근데 그 후임으로 부대통령 오면서 통합을 아주 잘해요. 그리고 개혁 정치 쫙 하니까 6만 선으로 8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 개혁 이후에 이 통합을 잘하고 개혁 정치를 잘하면요. 예. 경제에는 전화 위복의 상태가 됩니다. 닉슨 얘기 많이 하는데요. 닉슨도 하야 딱 되고서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합치고 부통령 사면하고 국민들이 합치니까요. 그때부터 74년도부터 약간의 하락세가 있었지만 1980년대 미국이 제일 살기 좋았던 1980년대 12년간의 장기 호황이 오는 계기거든요. 예. 지금 통합하고 개혁하고 여기에 우리가 진짜로 열심히 한다면은 이거 전화위복됩니다. 예. 자, 예. 그 부분은 또 우리가 남겨진 숙제로서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당장 대통령과 최순실에는 예. 어떤 자막 나오고 예. 있고 지금 이제 박지만 회장이 나름의 관측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 끊어야 되는데 2년 잘 끊을 수 있겠는가라고 사실 의문을 강력한 의문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요. 예. 저도 사실은 어쩌면 더 끊기 어려워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까지보다도 더 지금 고립 상태에 예. 지금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생활적으로도 지금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지금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뭐 박지만 회장이 옆에서 이제 도와줄 거라고 좀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뭐 박지만 예. 회장이 뭐 사소한 것까지 이렇게 다 챙겨줄 형편지는 않잖아요. 예. 아무래도 남동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누군가에게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 같아요. 예. 이제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그 역할을 그럼 누가 해주냐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그 특검에서 이번에 상당히 이제 규명하는데 성공한 이른바 경제공동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예. 더군다나 경제적으로도 생활 특히 생활과 관련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그 금전적인 공유 예. 그런 것도 고려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도 정말 더 끊기 좀 어려워지는 그런 그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많은 회한이 아마 박 전 대통령 머릿속에 지나갔을 겁니다. 특히 어제는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면서 왜 이 지경까지 됐는지 정말 자괴감이 들 정도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봤을 겁니다. 최순실 씨도 어제 이 법정에서 아마 이제 본인과 관련된 재판이 따로 있었던 네. 모양이에요.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파면 얘기를 들었는데 뭐 들었을 때는 그냥 물만 마시고 아무 말이 없었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대성통곡을 했다라고 옆방에 있던 예, 장시호 씨가 털어놨죠. 최순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놨을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비선 스스로 뺏기셨는데 지금 심정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하시죠! 박근혜 대통령과 무슨 관계이십니까? 잠깐만. 국민이 불만한데 한 말씀 하시죠! 이렇게 하면 아무 말도 안 할 겁니까?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조금만, 예, 예. 잘? 뭐라고요? 죄송하다고요? 여기 누르고 있어.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표가 받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표가 받고 있다.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운동계인들 밝히라고 사대를 강요하고 있어요. 네? 이것은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리석은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 큰일 났네. 그러니까 예. 또 그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네.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네. 이거를 그 저기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몰아야 되고 이성원이도 예, 예. 아주 그 계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예.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예, 예.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를 예. 안 시키면 다 죽고. 예, 말이 시가 됐을까요? 최순실의 말대로 다 죽는 형국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검찰에 출두할 때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사실 저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는 말도 들어 지금 와서 보면은 전부 이제 거짓이었던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입국했을 때 검찰청 들어갈 때 저 지금 막 사진 기자들이 찍고 이랬을 때는 예. 정말 겁이 났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근데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제 뭐 할 만하거든요. 관련된 법조인들도 만나보고 변호사들 만나보니까 자기를 이제 항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최순실 씨의 눈빛이 살아나는 걸 보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최순실이 돌아왔다라는 걸 느꼈는데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도 같이 반격을 시작했다라고 느낀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됐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정치적으로 탄핵이 되지 않고 살아남아야지 본인의 앞선 재판에도 도움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완전히 정치적으로 뭐 이게 정치 생명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 자연인으로 돌아와 버렸으니까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비빌 언덕도 이제 완전히 사라졌구나 이 생각 때문에 재선 통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장시호 씨가 그랬어요. 왜 최순실 씨가 이 갑자기 입장을 바뀌게 됐냐라고 했더니 딸 정유라의 임신 사실을 박 전 대통령에게 말했는데 그리고 뭐 이런저런 부탁을 했는데 대통령이 들어주지 않아서 굉장히 화가 났다. 그래서 이제는 나도 내 걸 좀 챙겨야겠다 이렇게 해서 동계 스포츠센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대체 박 전 대통령한테 무슨 요구를 했길래 또 박 전 대통령은 또 무슨 요구를 안 들어줬길래 최순실 씨가 예 자기 거를 좀 챙겨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게 아마 어제 그 나온 얘기인데 예. 어제 그 탄핵 와중에 그 재판 과정에서 정유라가 이제 애를 가져가지고 대통령한테 최순실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 애가 애를 가졌는데 뭔가를 부탁을 했다. 그 부탁할 게 뭐가 있어요? 뭐 승마 관련 뭐 비즈니스라든가 뭐 특혜를 요구를 한 건 아니겠어요? 애가 이제 그 앞으로 애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힘들... 자기도 돈도 있고 예, 예. 뭐 많은데 왜 그걸 예. 대통령한테 부탁합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는데 대통령이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다. 예, 화가 났다. 이게 참 비세리합니다. 예, 예. 그래서 뭐 본인이 그 동계 스포츠센터를 차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듣고 있던 그 재판장이 듣고 있던 최순실이 아 그건 아니다. 네, 오늘, 사실 아니다라고 네, 얘기했죠. 오늘 내가 저 너무 뭐 충격적인데 바른 말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장시호 보고 이제 그랬죠. 대통령한테 우리 애에 뭐 애를 가지고 안 가지고를 보고할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게 얘기를 했는데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지금 모르죠. 예. 저는 어쨌든 간에 지금 최순실이나 뭐 이런 이름이 반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입에서 계속 그 회자가 되고 예. 스트레스를 주게 하고 하는 과정이 앞으로 한 반년은 더 있을 것 같아서 참 이 저 보도를 보고 방송을 보고 하는 이런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하여튼 그게 다를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다만 사형수도 인권이 있는데 오늘 법원이 그 또 그 면회를 제안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법률가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예. 있을 것 같고. 예, 뭐. 그 장세호 씨의 저 발언이 사실은 그 굉장히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요. 그러니까 장시호 씨는 뭔가를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뭘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정유라의 임신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한 얘기 그 내용까지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공개는 차마 못하는 것 같아요. 무슨 요구를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 개요만 지금 딱 설명을 좀 예.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추측을 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일설에는 사실은 뭐 이 정유라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예. 이 핏줄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이제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좀 아니겠죠. 예, 그 근거 아니다. 없는 얘기는 방송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는 얘기다라고 예. 이제 뭐 신문 보도도 나오고 하긴 했어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 결국 뭔가가 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의혹이 최근에 이 장시호 이 말로 예. 해서 다시 불거지고 예. 있다. 그러니까 이 장시호 씨도 이런 정도만 얘기할 게 아니고 공개할 거면 좀 정확하게
예. 이제는 좀 솔직하게 다 얘기를 차라리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그러니까 뭐 세월호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정유라 씨 관련해서도 뭐 시중에 이런저런 뭐 참 네.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얘기들이 참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확인된 사실이 없어서 저희들이 뭐 언급하기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유라 씨도 박 전 대통령을 아주 어렸을 때 한번 보고 그 이후로는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최순실도 정유라의 임신 사실을 대통령에다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대통령도 정유라를 잘 모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딸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품격 떨어지는 얘기만. 아 정말 참 끔찍한 예. 거짓말도 냉간해야지 그렇게 예. 저질스러운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게 건전한 이 분위기인가 하는 회의가 많이 들어요. 정유라를 대통령님께서 마지막으로 언제 보셨습니까? 어릴 때 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또 요번에 보니까 이름을 개명을 해서 정유라라고 부른다고. 예, 예. 전 정유연으로 알고 있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정유라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예. 예. 개명한 것도 이번에 알았어요. 예, 어쨌든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정유라를 그렇게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진 않아요. 그리고 최순실도 마찬가지인데 장시호 씨는 또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누구 말이 더 신빙성 있는지는 뭐 개인적으로 예.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예, 장시호 씨 말이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마 최순실이 말이 또 대통령 말이 더 진실성에 가깝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 사태가 되면서 여러 이제 참모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이 지경까지 만들게 된 대통령을 그동안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만 되돌아놓고 생각해보면 그들이야말로 대통령을 망친 1등 공신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여러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도 이렇게 쭉 뽑아놓은 사람들이 있던데 정국 교수님은 누가 대통령을 지금 가장 망쳐놓은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오늘 한 조간신문에는 10인의 이름이 올라와 있던데요. 예. 우선은 저는 김기춘 실장을. 김기춘 실장. 예. 또 사람 꼽자면. 예. 아, 김기춘 실장이 제일 책임 크고요. 예. 다 지휘를 했으니까. 그다음에 3인방은 뭐 그 대통령하고 예. 가족과 같은 어떤 집사 역할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김기춘 실장 다음으로는 이제 안종범 수석이죠. 안종범 수석은 예. 대학 교수를 하다가 들어간 사람이면 대통령이 불법적인 지시를 하면 이번에 안종범 수석의 수첩과 본인의 그 헌재에서의 발언이 탄핵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그 예.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그 중요한 사실을 알았을 텐데 권력이 취한 거지 본인이. 예. 청와대 들어가니까 뭐 아무것도 안 보인 겁니다. 대통령이 불법적인 거 지시하니까 더 알아서 말도 이렇게 함부로한 흔적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예. 뭐 머리가 이렇게 안 돌아가냐 이런 걸로 압력을 넣기도 하고. 그래서 안종범 수석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병우 전 수석. 예. 이분은 저는 직권남용 이분한테 있다고 보는데 지금 뭐 아직 그 혐의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됐고 예. 그 민정으로 살 일을 제대로 안 한 거죠. 그 다음에 저는 뭐 정무 홍보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특히 기자회견 안 하는 걸 보면요. 들어가서 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청와대 출입 기자들도 다 책임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예. 기자회견 안 하면 집단 보이콧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청와대 기자들이요. 그렇죠. 대통령을 상대로 보이콧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전 대통령을 저렇게 탄핵시키게 된 그런 저는 계기라고 봅니다. 이번 사태가. 그래, 예. 기자들에게까지 예 책임을 또 지금 지는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예. 그래도 가장 큰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 대통령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차례 예, 언급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 정말로 미성년자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뭐 예. 미성년자도 아니고 이미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정치 활동도 꽤 하신 분이고 그렇다면 예. 그러니까 최순실 씨 같은 그런 비선이 뭔가 부탁하더라도 그걸 단호하게 딱 끊고 하는 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측근 정리를 제대로 못했고 또 참모진하고의 관계 부분도 예. 참모진들이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뭐 직언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스스로 많이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1차적으로 일단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정말로 그 직위에 따라서 조금 예. 전에 말씀하셨듯이 좀 책임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련됐던 사람들은 지금 전부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쪽 기소된 사람도 있고 물론 불기소된 사람도 있습니다만 또 검찰이 넘겨받아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렇게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태를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합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관저에서 머물고 있는데 사저로 돌아가는 것도 뭐 중요한 관심사이긴 합니다만은. 사저로 돌아간 다음, 당장 다음 주부터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검찰한테 큰 숙제가 안겨져 있고요. 일각에서는 정치권에서 조금 정치적 사면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쯤에서 덮자라는 얘기도 좀 나옵니다. 의견이 여럿 엇갈리고 있는데 우리 최 교수님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저는 만약에
꼭 해야 된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예. 지금 다음 우리가 지금 대선 정국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선 정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저는 뭐 우선순위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을 네. 강제 구인하거나 아니면 박 전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으로서 검찰 포토라인에 쓰면 그게 정치적으로 특정 주자에게 유리 불리 이렇게 작용한다 이 뜻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뭐 유리 사회를 양분화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파괴를 예, 갖고 있다. 검사 예. 뭐 조사하고 이러는 거는 분명히 이제 해야 될 일이지만 타이밍의 문제는 진짜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예. 뭐 저는 뭐 제 그 우선순위 얘기하자면 선거가 끝나고 끝나고 예, 예 그때 해도 늦지 않고 대선이 끝난 뒤에는 또 차기 대통령 된 사람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또 용서해 주자 뭐 이런 아니, 여론이 또 아니 그 용서를 하고 사면을 하더라도 죄가 확정이 돼야 사면을 하는 거니까요. 그건 이제 법률적 사면이고 예, 예. 그러니까 그때도 분명히 이제 나가야 되고 지금 뭐 우리가 적폐청산이라는 거를 예. 굉장히 내놓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도 이런 민주주의의 또 시스템의 붕괴이기 예. 때문에 알겠습니다. 분명히 해야 될 건 하지만 타이밍의 문제는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이 헌재 재판관들이 파면 전원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은 대통령이 이런 행위를 해서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그 선례를 남겨야 된다. 그래서 미래의 대통령, 미래의 대한민국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작동 원리를 이번에 정확히 세워줘야 된다는 그게 또 중요한 이유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멈추게 되면 그 선례에 또 흠집이 남기는 거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도 또 뭐 파면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파면되더라도 난 청사처벌 안 받는다 이런 나쁜 선례가 생길 수 있으니 끝까지 수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렇죠.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왔던 거는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던 게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예. 진실을 밝히고 헌법이 살아있는 정의를 추구하고 싶어했던 그 마음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이 있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건 헌법재판소가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순수한 사인의 위치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가혹하게 할 필요도 없고 보복할 필요도 없지만 최소한 본인에 관련된 부분이 범죄가 드러나면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되고 관련된 부분도 처벌을 받는 게 원칙이고 정치적인 고려는 그 다음에 차후에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도 정치적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참 논란이 많거든요. 예, 프레지던시 대통령이라는 직위는 워낙 중요하고 여기에 우리가 뽑아서 올린 사람은 정말 중요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실수나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우리 국민들이 탄핵을 하고 다시 또 형사적 처벌을 하게 되는 과정이 겹치는데 우리가 그 노무현 대통령 때도 봤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그 좀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하시다가 가족 간의 그런 그 사건의 연루가 돼가지고 그 재판을 받을 때 퇴임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수모를 많이 당했어요. 예. 검찰은 이제 원칙대로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포토 존에도 세우고 해가지고 예. 결국은 그렇게 또 그걸 자존심 강한 노무현 대통령이 견디지 못하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저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인 고려가 있어야 된다. 우리 예. 그 검찰이 너무 또 법과 원칙 따져가지고 오버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 중남미나 이런 데 사례를 보면은 많은 그 대통령들을 형사처벌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하는데 다 부담이 돼가지고 다시 정치 보복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예를 들면 그 페루의 후지모리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도망을 갔다가 팩스로 넣었어요. 예. 팩스로 넣었는데 이게 또 이제 국민들한테는 그 더 반감을 사가지고 바로 불러 들여와가지고 아직도 형을 살고 있는데 딸은 또 유력한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있고 이런 예. 정치입니다. 대통령에 관한 범죄는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를 풀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별로 고민할 부분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검찰 쪽에서 그런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특검의 수사를 거의 다 진행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3월 중으로 결론을 다 기소 여부까지 결론을 내리면 정치적으로 파장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극한 대결 속에 어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하나로 다시 합쳐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어제 선고 이미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뉴스 특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